그 국민의힘 이제 와서 야 한동훈은 나는 서서 죽겠다 그랬는데 한동훈 말 안 들어 이제. 아니 거기는 서서 죽어야 돼. 아니 거기는 어쩔 수가 없어. 응? 거기는 다른 걸 못해요. 응. 절을 못하지. 아 그렇구나. 예, 그건 절을 못하잖아요. 아 절. 아. 그리고 절하다가 또 혹시 신발도 벗어야 될 수도 있고. 신발 뭐. 벗어야지. 저번에 저 어디에요? 그 절에 가가지고 진짜 한번 큰 절을 갔다가 한 적이 있어. 절에 가서. 근데 그때 신발을 그냥 등산에서 내려오듯이 내려오더라고. 신발을 벗는 게 아니라 신발에서 내려와. 참 조리돌린 당해가지고. 예. 그분은 다 자기 기사 체크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 봤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발 벗는 거를 절대 안 나오게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최근 유세 현장에서도 보면 와 이게 그 같이 유세 도와주러 갔다가 팻말이 예. 머리 살짝 스쳤다고 난리 난리 났죠. 와 손을 이렇게. 와 깜짝 놀랐어. 손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서서 죽는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야죠. 자 이렇게 그 부역을 하고 있던 놈들이. 응? 절한다고 해가지고 넘어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예? 오만하고 교만했다고 반성을 했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너희는 본성이 오만과 교만이야.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할 필요 없이요. 저렇게 할 때 윤석열을 비판하면 되잖아요. 예. 안 하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못 가잖아. 그러니까 오만, 교만, 그러니까 뭐가 오만했고 뭐가 교만했는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반성을 할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고 어떻게 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얘기해야지. 예. 그런 거 없이 다 빼놓고 그냥 죄송합니다가 뭐가 죄송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뭐가 죄송한데? 이놈들도 진짜 이 제가 일부러 그래서 민들레 그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야 성범죄 변론을 끔찍하게 했다. 특히 제가 진짜 제 눈으로 그 봤던 기사 중에서 가장 잔혹한 기사가 프레시안의 기사였거든요. 프레시안의 서울이 기자. 서울이 기자가 있을 수 없는 그런 뭐라 그랬지? 뭐 하여튼 폐륜적 그 변론을 했다. 아니야. 어? 저는 여기서 기자들이 얼마나 취재를 안 하냐. 예. 그냥 받아 쓰는 거면 누가 못합니까? 그래놓고 그걸 갖고 막 흥분해가지고 서울이가 걔는 옛날부터 진짜 난 매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2심 판결문을 본 거예요. 예. 2심 판결문에 봤더니 당연히 이런 그 주장 써 있잖아요. 예. 판결문에 써 있던 내용에서 이렇게 주장해서는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다 판결문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기사를 쓴 거예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뭐다? 1심과 2심은 변호사가 달랐어요. 그렇죠. 법인, 아까 그러니까 다른 로펌에서 했던 변론이에요. 예. 그래서 1심 때 했던 것도 2심은 속심이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장이 그대로 따라 올라온 거예요. 예. 그걸 딱 2심에서 조수진 변호사께서 직접적으로 그거는 다 부인합니다. 그런 주장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1심은 1심은 2심대로 해서 그냥 별도로 자기가 주장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로만 갔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1심 변호사가 한 거로 2심 변호사가 했던 것처럼 오도해가지고 거짓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를 해서 그런 기자를 쓸 때는 본인한테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저런 기사가 나온 거고 왜 나왔겠어요? 빠르게 먼저 띄워가지고 어? 스크래치 내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아니 서울이 같은 경우는 속보로 경쟁한 게 아니었어요. 논평형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조수진이 사퇴하기 바로 직전 그날 오후에 아주 그냥 뭐 사과 갖고는 말 안 된다. 당신은 변호사도 그만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아, 변호사는 왜 그만둬요? 변호사 그 업무인데. 그러면 지금 이런 짓을 했던 그 기자님은. 절대 고소당하더라도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프레시안의 첫 단독을 했어요. 그게 서울이야. 어? 그리고 논평형 기사까지 또내가지고 결국은 낙마를 시켰어요. 서울이 기자 지금 분명히 명예훼손이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된 걸로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소고발 분명히 당하고 할 거예요. 해야 돼요.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 하게 될 거고 조수진 변호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본인도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성단체는? 사과 안 합니까? 아주 그냥 난리 났어. 김한나는 욕했다고 아주 그냥 그거 갖고 난리를 갖다 쳐놓고. 아 친일파를 욕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친일파뿐만 아니야. 아니 욕이라는 거는 잘못될 수 있어요. 욕 자체는. 근데 친일파한테 하는 욕까지도 우리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상? 욕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여자는 친일파만 한 게 아니라 위안부를 독려했다니까?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도 개판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돼서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왜 그걸 갖다가 난리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폐륜이래.
뭐가 폐륜이라는 거야? 폐륜적 행위를 한 사람을 비판한 게 폐륜이야? 아니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특정 대학 자체를 모독하거나 그 대학을 갖다 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냥 대학 출신인 것뿐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때 이대 총장인데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짓을 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대생들을 그때 이대 일대 총장이었을 거예요. 그 총장을 하면서 이대생들을 이렇게 뽑아서 낭만클럽 운영했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야. 딱 보도가 되어 있고 그게 무슨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게 여성을 상품화한 건데 성인지 감수성이 엄청나게 나다 진짜. 그런 사람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여성단체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다고?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난리를 쳤어.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일절 반응할 필요가 없다. 저 지난주부터도 그 어떤 주변 사람들이 뭐 물어봐도 해도 네거티브에서 반응하질 말아라. 예. 생각할 필요, 그게 아무리 100개, 1000개가 나와도 지지율의 0.1%도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 구도가 정권 심판론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에 흔들리지 않는 나는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언론도 정말 몽둥이나 맞아야 되고 특히 프레시한 몽둥이 맞아야 돼요. 어? 자기네들 책임져야 돼. 그리고 프레시한은 이제 뭐 진보 신문 이러지 마요. 그냥 페미 신문이라 그래. 페미 신문. 그리고 어떻게 금감 원장이 세상에 선거에 저렇게 개입을 합니까? 어? 너도 사형이야. 그렇죠. 너무 웃긴 게 아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있나요? 저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너무 골때린 게 이 한겨레 박종호 기자는 기가 막히게 그래도 잘 쓰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구의 새마을금고에서 예. 지금 편법 대출을 했다고 그걸 수사하겠다고 지가 그런 거죠. 그러면 정치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비난 다 자기가 받겠대. 너 받아. 받아라 갖고. 너 선거법 위반이야. 그리고 근데 그 새마을금고에서 2.3km 떨어진 곳에 300억을 그것도 건설사한테 불법 대출한 인간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그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 저 금감원장이 아 우리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왜 개입하냐 지금은 근데. 똑같은 새마을금고 아니야? 거기다가 이거에다가 중간 발표해야 되잖아요. 예. 왜 하냐고 중간 왜? 여태까지 이런 거에서 중간 발표한 적이 있나요? 금감원장이? 없어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큰 사건도 아니에요. 저런 쓰레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저게... 저게 아야.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데 또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본인들의 패배를 직감했고 어떠한 저런 효과도 없는 저런 짓까지 해야만 하는 저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절박함이 저 사람들도 지금 어떤 짓이라도 해서 0.1%에도 올려보겠다는데 안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네. 민주당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네. 뭐 보수당이 0.1%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홍의표가 지금 왜 지고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의표를 못 찍겠는 거야. 조수진 저렇게 죽여. 어? 양문석 막 공격해. 실제로 각 국회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골라가면서 타격하잖아. 국민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선글라스 끼고, 저, 자기가 대통령인 양 순시했던, 어? 자기 선배는 그렇게 중요하고. 국민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저 금감원장 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 물가 폭등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뭡니까? 금리를 왜 올렸어요? 물가 잡으려고 올리는 거예요. 인플레가 생기니까 잡는다고 해가지고 니들이 그 난리를 치면서 나처럼 대출로 사실상 은행이 주인인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게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거 갖고 민심이 나빠진다고 특히 선거 앞두고 은행들 조인트 까가지고 금리를 내렸잖아. 내렸죠. 강제로 내렸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비교해보세요. 우리나라 낮은 게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중간 마진은 은행이 다 보고 그리고 조인트 까가지고 때려 앉혔던 그런 금리 때문에 돈은 회수가 안 되고 은행은 돈 벌고 그리고 풀려있는 자금은 회수가 안 되고 서민들은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 금융의 금자도 모르는 색을 갖다가 이제 저 금감 원정을 시키면서 검사가 왜 저런 자리를 가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회계사 자격증이 있대잖아.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금감원 애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국토부 장관 시켜줘도 되나?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면 국토부 장관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아니 업무로 열심히 하셨고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면 저는 가도 된다고 봐요. 네. 그런 분들도 뭐 충분히 뭐 능력이 있다면 가도 되는데 딱 자격증만 따고 안 쓴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격증만 따놓고 현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갖다가 안 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금감원에 가서 정말 재조사를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어? 잔고 증명 위조. 그 은행. 버젓이 그 지금, 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왜 안 털어? 그런 거는? 못 털죠. 그건 니네 소속이야. 금감원 소속이야. 은행. 저축은행도.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지만. 절대로 안 털어. 그런 거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분, 만약에 금감원장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딱 들어가면 그런 것부터 털까봐. 이런 놈들 싹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잘해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12시 47분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우리 그 채팅방에서 지금 그 사전투표 하신 것들 인증하고 계시는데 사전투표 계속 어떤 그 사전투표장들이 각각 어땠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전투표가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오늘이 금요일이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한 주를 마감하고 뭐 이런 일들이 회사에서는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아까 그 구독자께서는 그 일부러 뭡니까 퇴근을 갖다 좀 일찍 땡겨서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주민 센터를 가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여기 상암동 주민센터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냥 투표하시면 돼요. 슬슬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딱 투표를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관외 투표 있잖아요. 관외 투표는 회송용 봉투를 줘요. 근데 관외가 아닌 관내라면 그런 봉투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 트윗에다가 물어보셨더라고. 투표 봉투를 갖다 주지 않았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예, 관내에 갔으면. 그러니까 내가 김포 살잖아요. 김포 사는데 김포 갔잖아? 김포 투표소에 갔잖아? 그러면 그냥 관내 투표니까 이제 원래, 봉투가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원래 투표는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전투표제라는 걸 만들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예. 왜냐? 사전이니까 기간이 좀 남잖아요. 본투표까지. 예. 그래서 투표를 해도 그걸 우편으로 다시 본 지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김포사로, 하지만 내가 오늘 서울로 출근했어. 서울에서 그러면 투표를 하게 되면 그걸 다시 김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에서 그거를 다 수거해가지고 한꺼번에 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 날에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깜빡하셔가지고 가끔씩 본투표 날 다른 지역 가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본투표 날에는 항상 자기 지역구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전투표를 많이 하셔라. 하고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뭐 1, 3번 절반 정도는 1, 3번을 찍고 계시고 우리 그 채팅방에서 또 절반 조금 못 미치게 1, 2, 2, 9번 이렇게 하시고 광주의 서구에서 투표를 하신 분이 있나 봐요. 8, 3 이렇게 찍겠다고. 8 송영길, 3 민주당. 아우 좋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합이 나올 수 있네요. 83? 83이 뭘까 그랬는데, 83도 있네요. 예. 8번, 민주당, 8번, 광주 서구 앞에서는 송영길, 3번이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울산에서도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돼가지고 올라간 데가 있잖아. 있죠. 예, 거기는 1번이 아니죠. 진보당이니까. 그리고 부산에서도. 예. 부산에서도 있어요. 아, 연재. 멋지죠. 아우.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아니, 그 표 차이도 많이 나요. 지금 표 차이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야, 요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것들 기억을 하셔서 제대로 투표를 하고 투표로 화끈하게 우리 응징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로 응징하는 시간, 오늘입니다. 투표로 응징하고 확실하게 그 응징의 결과들을 가지고 당당히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다 잡아야 된다.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최재형 목사님께서 꼭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 세상에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다가 뭘 심었대요.
아니, 위에나 심어, 이 자식들아. 아니, 그게 서울의 소리에서, 와, 난 진짜 이거, 얘기만 들었는데, 오방 무슨 신대. 그러니까, 그, 부적 같은 거죠. 오방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을,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보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한 거예요? 네. 재밌네요. 대통령 청사 앞에 다섯 개의 구조물. 오늘, 2부가 11시에 열리게 되는데, 너무 충격이에요. 그런 게 심어졌다면, 어쨌든 국가에서 한 거잖아요? 예. 그죠? 뭐, 공적으로 했으면은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공적으로 그렇죠. 하진 않았으니까. 예. 나중에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다 이게 확인이 가능해요. 예. 그쵸? 뭐, 정보 공개 청구하면은 거절하겠지만, 나중에는 다 밝혀질 겁니다. 저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용산에 저희 붙여놨던 거고, 예, 저건 아닙니다. 그걸 왜 특집 방송이 있어요. 지금 주술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대통령 청사 앞 다섯 개 구조물의 미스터리. 22대 국회의원이면 저것도 뭐 국정조사하든가 국정감사하든가 뭐 언제 나오겠죠. 뭐 충분히 털어서 그 부분 확인 우리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잊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리스트를 잘 작성해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 진짜 할 게 너무 많아. 이 정부는 뭐 털 것도 너무 많고 예. 2차 영양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다 할 거면 다 해야 됩니다. 22대 국회 가신 분들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임무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입법도 잘해야 되고 민생도 챙겨야 됩니다. 못하면 여러분들도 끌어내릴 거예요. 누가? 우리 국민들이 할 거예요. 1번이든 몇 번이든 다 못하면 혼납니다. 야, 이건 18,000회밖에 안 봤네. 어우, 너무 아깝다. 서울의 소리 특집방송 4일 전에 그 대통령 청사 앞 다섯 개 구조물 미스터리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올려놓을게요. 예. 지금 제가 그 금요 단독방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빨리 저희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빨리 좋아요. 좋아요, 구독, 그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멤버십. 여기 보면 온라인 후원 회원이 되는 방법도 있고요. 멤버십 좀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예,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저도 멤버십 회원입니다. 예. 멤버십 회원이 되면 색깔이 바뀝니다. 녹색으로 바뀌죠? 녹색으로. 네. 저도 한번 지금 채팅창에 쳐볼게요. 네. 채팅이 앞에 닉네임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네, 예, 바뀝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수 TV의 구독자는 놀랍게도 24만 3천이 됐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 드디어 24만 3천이 됐어요. 예, 앞에 살짝만 틀어주세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은 용산에 정체불명의 이 구조물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설치했을까요? 손바닥 왕자 갑자기 자라난 흰눈썹 온갖 기행을 일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에 과연 이 같은 회개한 일이 없었을까? 오방신에 심취한 자들의 도시 용산의 기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거만 보셔도 이게 얼마나 진짜 말이 안 되고 섬찟한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18,000회밖에 안 봤어. 다 퍼날려 주십시오. 이런 걸로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기독교인들한테 갖다 주세요. 쪽팔리지 않냐고. 네가 기독교인인데 이런 사람을 갖다 찍을 수 있냐고 신앙적 양심에 손을 올려보고 얘기를 하라 그러세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저는 전략적 방법에서는 그런 거 해봐야 싸움만 나요. 그래요? 싸움 나오는 거죠. 아니 어차피 정했어요. 마음속에는.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은 어차피 보수 찍어요. 아무리 얘기하는데 바꾸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그 얘기하면 당장 뭐냐면 너네는 뭔데 이재명 대표는 뭐 성령 동봉투는 막 이런 얘기한다고 네.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사람들인데 깜빡하고 투표를 안 하신 분들 또는 분명히 진보 지지자 같은데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같이 손잡고 투표장에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포지티브로 열심히 즐겁게 이기는 선거 지금 이기는 판세잖아요. 이럴 때는 즐겁게 네, 한 명이 더 손잡고 가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근데 우리 200석 되려고 200석을 200석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지티브로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케이. 가는 게. 자 윤희님
식목일에는 소나무 심어야죠. 향사님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슈퍼챗 덕분에 저희들이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그 응원해 주시고 슈퍼챗 들어온 기념으로 또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술통령입니다. 아니 요즘에 무슨 뭐 200석 무슨 탄핵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무섭지 않습니다. 예? 하려면 하십시오. 예? 저는 수코어 같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하시고 예? 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지만 제가 좀 무섭습니다. 조금 쫄리고는 있는데 이왕이면 한 8석 정도만 해서 저를 조금 탄핵만을 좀 살려주시기를 제가 네. 조금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너무 잘한다 진짜. 근데 그냥 즐겁잖아요. 그냥 즐겁게 가자는 거. 와, 거예요. 아까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도 소름 돋았는데 지금은 진짜 똑같아요. 송영길입니다. 29번 소나무당도 적극 지지해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힘을 갖게 되는 날, 투표일. 오늘과 내일 4월 5일, 6일 되도록이면 사전투표로 미리 이 탄핵을 만들어내는 그런 날을 미리 사시는 어떨까? 그리고 많이 나가시면 나가실수록 진짜 유리한 게 뭐냐? 우리가 많이 나가면 또 저쪽에서 몇 명 또 원툴 있잖아요. 네. 무성선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막 나와요. 막 출동하면 또 보수 쪽에 짜증이 막 나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나가서 저쪽에 또 무성선거 얘기가 나오도록 확실하게 기선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 본투표 때도 더 유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갑자기 황교안이 또 떠요. 나오죠. 무조건 나온다고 막 이상한 말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경우. 그러면 당대표 아니에요? 그 가가호 공. 그렇죠. 이상한 당 또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그런 분들이 막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약간 중도 보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짜증나서 에라니 하고 안 가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열심히 사전투표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특히나 같은 팀한테는 너무 비방하지 마시고 건전한 비판만 해주십시오. 근거 있는 비판. 지금 세 명의 대표적인 검찰 독재의 희생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조국, 송영길. 지금 현재 옥에 갇혀있는 송영길 그리고 진짜 지금 2심까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진짜 곧 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조국.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정말 아무런 그런 혐의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미나까지 하면서 거짓 허위 증언을 갖다 만들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계속 막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지들끼리는 이재명 이번에 총선에서 지면은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 웃긴 게 제 주변에도 제가 이제 대선 때도 캠프 있었고 이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얘기해줘도 잘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아, 대장동 진짜게 돈 받았겠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다가 이제는 2년 지났잖아요. 예. 진짜 다 믿어. 그러니까 이제는 무죄라는 걸 확신을 해요. 그분도 왜? 아니 이렇게 털었는데 윤석열 그 무슨 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이렇게 털었는데도 안 나왔잖아요. 물증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강해지고 있었다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1번, 3번 조합 괜찮고요. 1번, 9번 조합도 괜찮고요. 1번, 29번 조합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뭐 가끔 2번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아무리 미운 민주당 뭐 누가 후보가 나왔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되는 게 나아요. 무조건 나아요. 그리고 일단은 거기 말하는 거야, 세종. 세종도 그렇고 그리고 그건 괴로운 일이라고. 그리고 막 광진 뭐 가끔 뭐 저기 분당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무조건 그래도 민주당이 한 석 더 많이 되는 게 좋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만약에 탄핵 국면이 가든 뭐 하든 여기에는 찬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많아야 된다. 많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소수가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지난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다수였어요. 예. 처음에 이재명 대표 그 투표할 때도 보면은 거의 뭐 반반 비슷하게 맨 처음 나올 정도로 이랬는데 예. 지금 이제 가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 생각하시고 우리 열심히 즐겁게 투표하자. 예.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와! 8% 금피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뒤늦게 또 슈퍼챗 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시 기준으로 지금 8% 사전투표율입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죠. 자, 대선과 비교해서 0.8%만 뒤졌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총선은 투표율이 대선보다 훨씬 낮아요. 낮은데.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이 66% 나왔단 말이에요. 어? 66%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무려 190석, 189석이죠. 189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1대 총선에서 만약에 70%를 넘긴다. 그러면 200석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산수 한번 해드릴게요. 산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유권자 수가 4,400 몇십만 정도 돼요. 4천만이 좀 넘어요. 예. 그럼 투표율이 이번에 70%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대략적으로 몇 명이 투표하냐? 약 3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3천만 명이 투표해. 그러면 1%가 몇 명이에요? 30만이에요. 예. 근데 비례정당에서는 3% 이하고 나온 정당은 어떻게 되죠? 사표가 돼서 한 석도 못 가져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 이상을 얻으려면 90만 표. 90만 표는 나와야 국회 입성이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 괴로운 미래는 과연 90만 표가 나올까요? 야,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마치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뭐 유선 집어넣고 노인네들. 거기다가 또 웃긴 거는, 우리 또, 아, 별로 안 좋아하는 저 이상한 세종의 그 의원 한 명 있죠? 예. 요즘에 색깔을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녀. 자꾸 파란색을 입어.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좀 민트색 같은 하늘색이잖아, 하늘색. 예, 근데 연한 하늘색. 그분이 당선되잖아요. 이게 준연동제잖아요. 네. 비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퍼센트 계산하는데 또 더 넣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더 넣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29번 찍으면 개혁신당과 괴로운 미래는 못 들어갑니다. 그건 확실해요. 29번이 5%를 넘어가면 두 당은 다 박살납니다. 3% 정도면은 걔네들이 양소영 같은 애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최악이죠. 최악이야. 김모 씨가 되잖아요, 세정에서. 그러면 양모 씨가 좀 더 넣어야 돼. 달려면 좀 더 넣어야 돼요. 김모 씨가 떨어지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김모 씨가 되면 양모 씨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 여러분, 그게 웃겨요. 아이러니예요, 지금.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더 가르쳐드리면, 요렇게 2.99 요렇게 나와가지고, 비례를 받지 못하는 당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비례를 얻게 된 당들이, 비례 자격이 있는 당들이 퍼센트가 올라가죠. 석이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일단은 우리 쪽에는 세 당이 있잖아. 어? 3번 더불어민주연합. 그다음에 9번 조국혁신당. 29번 소나무당.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세 군데에서 더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100%에서 뭐 2.99 한 사람이 2.99 네. 받은 당이 세 당이라고 하면 네. 약 9%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9%를 빼버리고 다시 100%를 맞춰서 계산하기 그렇지. 때문에 분모 계산이 달라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당이 큰 당이 21%를 먹었다가 22%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23%로 그렇죠. 올라가게 돼요. 그 보정이죠. 예, 네, 보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재밌게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는 어쨌든 간에 22대 가면 손 봐야 돼요. 손 봐야 돼. 그러니까 연동형을 가는 것까지도 좋다 치더라도 하여튼 좀 편하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게 저기를 하면 돼요. 연동형을 쓰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의원 수를 정해놓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회 가서 제발 또 22대 끝날 때쯤에 결정하지 말고 무조건 상반기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라는 걸 선언하시고 꼭 네.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구 300, 그다음에 비례는 최소 100 이상 이렇게 하고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딱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투표율에 따라서 분배하다 보면은 넘어갈 수가 있거든. 100명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100명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40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401명이 될 수도 있고 40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독일처럼 진행을 하면 제대로 된 그런 결과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시 기준으로 8%.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바로 대선 때처럼 우리가 화끈하게 전국에서 쓸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너무 웃긴 게 요즘에 또 보수에서는 우리 구구 분들은 지국비자를 너무 외쳐가지고 지국비자? 예.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자유통일당. 거기 지금 우리 보승희 의원. 네. 보승희 의원 네. 지금 재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보승희 의원 네. 승희 의원이죠. 아니 보승희 의원. 보승희야. 저한테는 그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 그런 네.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다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분이 지금 다시 국회로 돌아오십니다. 아, 그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근데 진짜 희한한 건 소나무당이 그 표도 뺏어 와. 변희재 최대집이 있어가지고 자통당 표도 뺏어 와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좌우 합작이 얼마나
이제 비례해서 영향을 갖다 주는지를 눈으로 관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만약에 소나무당이 5%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자통당, 개신당, 그다음에 새미당 세 군데는 손가락박이 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당, 우리 더불어민주연합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이쪽에서 최소 한 명씩을 더 가져갈 수도 있다. 예, 이런 계산들 하면서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과 슈퍼챗도 부탁해요. 물러갑니다. 부탁해요.